지우랑 엄마랑 자꾸 소리내서 싸우잖아. 그런 건 누가 잘못해서 싸운다고 생각해? 사실대로 얘기해봐, 지우가 있는 대로. 라고 생각. 엄마. 엄마가? 화는 내가 먼저 내는 것 같아. 근데 화를 냈다고 해서 잘못한 건 아니지. 화를 내게 한 이유가. 지우가 엄마를 자꾸 화를 나게 해? 아니, 엄마가 나를. 엄마가 화를 내는 이유는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. 엄마 마음대로 다 하죠. 맨날 내가 엄마 말안 들으면 엄마는 화내고. 지우가 그건 엄마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지. 엄마가 처음부터 화를 내는 건 아니야. 그럼 마음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. 엄마가 마음대로 해야 돼? 엄마 마음대로 하는, 지우 마음대로 못하는 게뭐 있는데 도대체? 엄마가 안 돼, 안 하는 것이 몇 번인 줄 알아? 이유가 있는 거잖아. 지우가 다칠까봐. 아빠가 컴퓨터에서 안 돼. TV 봐도 안 너, 돼. 네 얘기하라 그러니까. 왜 아빠 얘기만 아빠 계속 하는 거야? 차라고도 안 돼. 그리고 아빠가 밥줄라 해도 싫어. 아빠 장난이지. 아빠 말은 빼고 지우랑 엄마가 아니 둘만의 얘기만 하자는 얘기야. 네가 밥줄라고 해도 싫어. 배한 점 골마서 이제 안 고플 때 그때 밥 줘. 그건 아니지. 네 배고프다면 엄마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밥 주잖아. 좀 전에 들어왔을 때도 그랬잖아. 아무것도 아닌데 엄마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했어? 그래도 나 문자는 보여줘야지. 엄마가 얘기했잖아. 문자가 오면 내가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지우를 보여주겠다고 엄마는 항상 얘기하는데 지우는 어떻게 해? 문자가... 엄마가 다 읽었는데 또 넘기고 또 넘기고 해가지고 자기만 다 보고 다 꺼버리잖아. 나 안 되면 안 돼! 자기가! 내가 언제 그게 아니었잖아. 엄마가 보고 있는데 지우가 중간에 뺏어가 버리잖아. 그럼 엄마는 먼저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답답하지? 엄마가 보고 난 다음에 주겠다고 하는데 주는 그걸 기다려주지 않아. 그래서 엄마가 화를 내잖아, 결국은. 그리고 또 약속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. 자, 소비자 고발입니다. 약속을 엄마랑 꼭 도장까지 찍었는데는 지우는 바로 그걸 어겨버리잖아. 복사 코팅 안 했잖아. 그러면 코팅도 안 되고 복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있어? 도장만 찍어서 지키지 않은 거야? 그럼 복사하고 코팅하면 지우가 지킨다는 거야? 엄마가 너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지우는 항상 그러잖아. 그래도 과자 사준다고 해놓고 과자도 안 사오고 내일 내가 안 사주고 그래서 결국 넘어가게 되었잖아. 그런 적 엄마가 없었던 것 같은데. 있었는가? 그리고 서윤이 엄마가 바빠가지고 잊어버렸다면 오늘은 안 사주더라도 내일은 사줬지. 아이스크림 버리는 얘기도 안 했는데 엄마 가서 버렸잖아. 지우가 안 먹겠다고 그래서 전전에는 버린 거였어. 내가 아주 조금밖에 안 할 텐데 그때 엄마가 버려버렸잖아. 지우가 나 그만 먹을 거 하고 엄마한테 아이스크림을 줬지? 그래서 엄마는 그걸 두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었을 뿐이야. 엄마는... 잠깐 중간 질문. 중간 질문. 저기 탕수육은 어디? 사천 반장? 마일리 장성.